안 돼, 우리 와서 하면 죽어. 우리 잡혀 들어가요. 옆에 사구리 셔, 한국이 셔. 어? 이거야, 이거? 어. 이게 그거 아니었어? 아! 오늘 이런 데서 뵙다니.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느낌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카토스입니다. 네, 저희는 또 다시 인천공항에 지금 왔고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다음으로 갈 곳은 바로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납니다. 네. 태국이에요. 태국 영상을 또 보시고 태국 관광청과 에어시아 그 항공사에서 콜라보레이션으로다가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태국의 이제 여행. 자본주의에 의한 어떤 어색한 말투들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캐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지금 사실 저희 담당자님들이 계시고 지금 낯가리고 있어요. 또 저기 시선을.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승무원을 지원했었어요, 아시아. 네? 승무원을 지원했어요. 아, 진짜? 몰라. 에어아시아에? 강탈했죠. 담당자님께서 미션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일단 여기 짜란. 이 슈퍼 앱, 에어아시아에서 만든 앱인데 항공사 앱이라고 하면은 비행기 끊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호텔이랑 항공을 같이 사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항공권 최저가도 볼 수 있고 호텔 최저가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이 앱만 키면 여행을 가고 싶다. 에어아시아 슈퍼 앱이었습니다. 네, 슈퍼. 그럼 우리 비행기 타러 갈까요? 에어아시아 타러 갈까요? 네. 오, so good. Hot seat. Oh my god, hot seat. 핫한 자리야. 핫한 거 못 참지. 세상에 너무 넓어. 향이 아주 꾸준하게 나면서 약간 생각만 나. 와 진짜 동남아. 야 하늘에서 먹는 라면 처음이야. 아 진짜? 오. 우리 오늘 진짜 맛있는 데 갈 거야. 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야. 저희가 첫 항공사 광고에서 약간 뭔가 의미가 있는 항공사에서 저희가 한번 굿즈를 보고 있었는데 우와 부드러워. 우와 다 벗겨질 수 있나 봐. 어 이렇게 예쁜 리본을 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아시아의 에어순이 애순입니다. 얘는 승무원 아니고 기장, 곰돌이 기장인데 어? 내 손이 그럼 벗겨지나? 하지마! 늘어나는 거 아니야? 에어아시아 회식 만취한 기장님.
와, 얘 바지 벗겨도 귀엽다. 어, 바지 입혀. 어, 치마 줘봐. 이 믹스 매치 해보자. 와, 이거 뭔가. 어, 건빨. 괜찮은데? 얘는 좀 순해. 다 보면 볼수록 둘이 탔는데 넷이 됐네. 이제 태국 입국하려면은 뭐 타이패스 막 이런 거, 뭐 호텔 지정 격리 이런 거 하나 다 없어지고 그냥 코로나 전이랑 똑같아졌어요. 파오산 로드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카오산 로드에 가서 뒤집어 놔야죠. 어. 뒤집어 놓을 겁니다. 우리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희 출발 전에 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혹시 공항에 계신 분들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어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공항에 올라가라.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굿즈. 내가 만든 굿즈. 그립토 3개랑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 드려야지. 네. 그리고 저는 짠! 원소주를 준비했습니다. 원소즈! 오, 엄청 떨려. 무슨 그거 같아. 체험 살면 아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거 말고 그 따라라라라 사랑은 TV를 TV인 사랑을 싣고. 왜 조용하네? 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없네? 어, 피카 동생, PKDC. 헬로. 아, 아니네. 어, 깜짝이야. 야. 어, 이거 뭐 들고 있다. 어? 어, 우리인가? PKDC? 어, 피카 동생. 와. 와. 와, 안녕하세요. 동생이야. 와. 안녕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 실제로 보니까 많이. 어, 뒤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원래 조심스러웠지만은 노아가 직접 네. 그 아, 만든 일러스트로 그려가지고 직접 만든 굿즈거든요. 네. 아, 별거 아니죠. 일단 있는 거 다 털어 왔어. 여러 가지. 아니 세상에. 네, 그립토라고. 너무 귀엽다. 네, 한 그립토 한 세네 개 있고 막 이것저것 다 담았거든요. 술을 좀 하시나요? 약간. 어, 왜? 맞지. 그냥 맞지. 요즘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아, 저희 너무 감사하죠. 언니, 아, 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과일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수상 나왔더라고요. 오, 아, 태국에? 아, 아, 근데 아, 원래 꽃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요한이 건 콜드브루. 아, 콜드브루 맛있어. 시계도 사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아, 스와치 보고 있나요? 만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창피할 뻔했는데 감사해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니야. 근데 잘하던데 오늘은? 최대한 진짜 끌 영끌한 거야? 영끌이야. 완전 영끌. 내가 여기서 딱 치고 이렇게 아. 낯가리고 있으면 너무 그렇다 싶어가지고 진짜 영끌한 건데 기절할 것 같아 이제. 뭐야? 항공이야? 우와. 우와, 되게 깔끔해. 오. 미쳤어. 역시 레지던스야. 어? Thank you so muc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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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예뻐. 야, 커피 마신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거 뭐야? 야! 람부탄이야! 어, 코끼리야! 맞지? 뭐야, 카드는 또 뭐야? 오, 오 마이 갓, 애쉬, 웰컴 투. 금고인가? 어, 냄새 한 거. 다 열어봐. Hello. 욕조에다가. 야, 나 입욕제 사와야겠다. 어머, 야! 프리티야!
저희 이제 짐을 풀고 나왔고 이제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아주 어마어마한 데 갈 겁니다. 뭔데? 안 어마어마해. 여기는 왕실, 그 태국은 왕실이 있잖아요. 네. 그 왕실에서 셰프로 하셨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차린 거야. 비싼 거 아니야? 아니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네, 일단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기 맞아? 어, 여기야. 아, 왜 이렇게 작아 근데? 네, 미슐랭 봐봐. 2018, 19, 20, 21, 22 5년 연속 미슐랭이 빛나는 데고 여기는 뭔데? 평평 지구 오락실. 아!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보는 프로인데 거기에 나온 맛집이에요. 어, 방송에서 나온 거 다 시킬 거야. 방송에서 나온 거만 먹을 거야? 어. 뭐야? 뭐 네 마음대로야. 왜? 파타이랑. 어, 나 이거 먹고 싶어. 99바트. 이거랑 이거랑. 헬로. 똠얌꿍 원. 앤 원 파타이. 이거 있어. 어, 맛사망 쿨이 없어요? No. 야, 이게 핵심인데. 맛사망 쿨이가 그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래. 어? CNN이 뭔데? 그냥 KBS 뉴스잖아. MBC 뉴스 같은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 아, thank you so much. 아, thank you. 전 세계적으로 그. 그 위험이 있죠. 네. 너 언제쯤 황실에서 일하신 거야? 그건 잘 모르지. 황실이니까 좀 약간 MSG 안치 약간 그런 건강한 맛 아니야? 나 그런 맛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아니. 뭐 일단은 요 연예인들이 엄청 맛있다고. 야, 연예인 못 믿어. 지금. 너 TV에서 맛없다고 한 얘기 들어봤니? 맛없다고 안 해? 다 맛있다고. 그럴까, 이거 새우튀김. 양이 좋았어. 어? 별론가 보다. 그냥 평범하지. 뭔가 입에 착 붙는 맛이 없네. 뭔가 곱돌아. 뾰뾰뾰 소리. 양이 적어? 아, 양이 적네. 슴슴해. 오! 우와, 계란 아니야? 닭가슴살인 줄? 어머, 이거 뭐야? 이런 거 시켰어? 무슨 냄새야? 무슨 입 냄새 나는데? 어, 이거 나야. 입 냄새. 아, 여기서 나? 장에서 그 맛이 나나 봐. 약간 근데 중독될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약간. 야, 배꼽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 미친. 여러분들은 태국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팟타이 빼고. 아, 빼고? 팟타이만 빼고. 저렇게 그런 퀴즈 하는데. 뭐? 배그맨 이름 대기 강호동 이수근 빼고. 아. 이게 딱딱딱 말하는 거야. 해볼래? 아니? 과일 이름 대기. 강호 빼고. 뚜리앙. 시작. 뚜리앙. 카파야. 남부땅. 참외. 망고스제. 아, 참외 맞. 아, 과일 이름이지. 너 이미 끝났어. 시작. 수박. 바나나. 복숭아. 바나나. 자, 여러분, 핫한 카오산에 다시 와봤는데요. 여러분, 태국이 마리 뭐지? 그 마리화나? 이거 대마초 아니야? 아, 이거 대만가봐. 안돼, 우리 말 하면 죽어. 우리 잡혀 들어가. 아, 이것도 다. 그때 저희가 카오산 왔을 때는 완전 다 문 닫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여기 입구인데 난리 났네. 이게 카오산이지. 어머, 어머. 아, 안녕하세요. 와, 구독자분 이제 오셨어요. 오늘 이런 데서 뵙다니.
그 길거리에서 혹시 만나면 드리려고 뭐 작은 거는 갖고 다닐라. 작은 거는 갖고 다닐라. 이거 제가 만든 거. 아 있네. 아 이렇게 열쇠고리. 열쇠고리.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 어. 아 근데 이것도 부족해. 원래 코로나 전에는 더 복잡거렸지. 밥 먹고 약간 좀 피곤했는데 어 바로 피곤이 사라지네요. 아 내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보면 안 돼. 미쳤어요. 아니 안 들려. 우리 둘이 대화도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이렇게 춤판이나 막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냥 시끄럽기만 해. 그래서 막 그 놀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그 대마초 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다 하고 있어. 무섭다. 야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큰일 나요. 이 냄새야 약간 풍선 고무 냄새 조금 나지. 어 이거 한번 약간 냄새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정도 괜찮고. 괜찮아? 아 이 정도 괜찮지. 괜찮은 거 맞아요 여러분. 무섭다. 나 이런 거 무서워. 옆에 한국이셔. 한국이셔. 어? 파우산의 귀에 처참히 눌렸습니다. 힙해보려 했지만 실패. 처참히 실패하고 구석으로 쫓겨난 두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가만 가만. 어, 맥주 마시. 오 마이 갓. 짠. 맥주 하자. 아, 나 흔들려고 준비가 다 하고 왔더니. 무슨 준비? 무슨 준비해야 되는데 흔들려면? 약간 골반에 힘을 줘야 돼. 배틀 트립 2탄이 돌아왔습니다. 오, 프리티. 히덜트 방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부담? 무슨 부담? 네.